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재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거미입니다. 화불어 곤충이란 제목을 붙여두긴 했지만, 거미가 곤충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죠. 대부분의 거미들은 목이나 날파리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익충에 가깝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그림처럼 귀여운 깡총거미도 있습니다만, 거미 공포증을 의미하는 아라크노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뭔가 모를 불편함을 주는 외형 때문에 선호되는 생명체는 아닙니다. 거미 공포증이 있다면 반대로 거미 애호증인 아라크노필리아도 있을까요? 멋진 캐릭터를 그려놓고 다리만 여러 개 추가해 거미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져서 캐릭터화된 거미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그 거미 자체에 대해 정말 사랑을 느끼는 경우는 반려동물로 함께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라크노필리아란 단어는 실제합니다. 정확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로 작성된 소스 코드 에디터의 명칭인데, 거미가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서 살아가듯 인터넷을 의미하는 월드 와이드 웹에서의 구축 작업을 은유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거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가느다랗지만 끈끈하고 탄력 있는 거미줄로 둥지를 만들어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일상 속에서 바퀴벌레가 날아드는 것 다음으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순간이 걸어가던 중 거미줄이 얼굴에 달라붙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미줄의 형태와 기하학적인 원리 등 관련된 학문 분야마다의 이야기거리가 많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화학만 생각합니다. 방사능 오염된 거미에게 물려 거미의 능력을 갖게 된 스파이더맨은 웹 슈터라는 장비를 이용해 손목에서 거미줄을 발사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웹 슈터라면 그물 발사기로 해석될 수 있을 텐데, 거미줄과 거미 그물은 같은 것으로 봐도 될까요? 어떤 순간에는 밧줄처럼, 또 다른 순간에는 접착제처럼 사용되는 스파이더맨의 웹은 강하고 탄력 있는 섬유인 걸까요? 아니면 끈적하게 달라붙는 접착제인 걸까요? 하나의 물질인데 어떻게 다른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미줄과 거미집은 다릅니다. 거미줄은 거미가 만들어내는 생체 고분자 섬유 물질이며 스파이더 실크라 부르는 재료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거미줄이라 부르기도 하는 그물 모양의 구조체는 거미집이며, 거미줄을 이용해 만드는 거미의 집이자 사냥 도구입니다. 거미가 집을 만드는 과정은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고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촘촘하게 그물을 맺는 방식입니다.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화학적으로도 골격을 이루는 물질과 그물을 이루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미는 우리 생각보다도 더욱 많은 종류의 거미줄을 만들어냅니다. 거미줄과 거미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미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거미가 길게 늘어뜨려 매달리거나 골격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거미줄은 주병상선이라는 샘에서 뽑아낸 실크입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며 그물을 채워나가는 데 사용되는 줄은 편상선이라는 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미가 집을 짓는데 모두 같은 종류의 거미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다른 거미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거미줄 생산 시설이 몸에 포함되어야만 하겠죠. 거미의 배에는 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종 내외의 거미줄을 만드는 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병상선은 가장 큰 거미집 골격을 만들 때, 부병상선은 나선형 세부 골격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모든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이루어진 고정 부위는 이상선에서 뽑히는 실크로 구성되어 있죠. 끈끈한 함정의 위치가 되며 거미줄을 촘촘하게 채우는 구조는 편상선에서 뽑아낸 실크로 이루어지고, 끈끈한 접착 성분들은 수상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집을 만드는 것 외에도 거미는 줄을 사용합니다. 바로 걸린 먹잇감을 동여매기 위한 에스니포름 실크를 만드는 포도상선과 저장용 고치를 만들 때 사용하는 실린드리포름 실크를 만드는 샘도 따로 있습니다. 거미줄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펩타이드로 나뉩니다. 주병상선 펩타이드 1과 2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공통적으로 글라이신이라는 가장 작고 간단한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포함된 영역과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들이 반복되어 나열된 영역입니다. 글라이신은 그 구조와 크기에서 나타나는 변형에 대한 허용 범위를 통해 거미줄에 탄성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라닌은 조금 더 규칙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옆 사슬과의 수소결합을 형성해 높은 강도를 부여합니다. 이 외에도 거미줄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수소결합을 만들 수 있는 세린이나 더욱 극심한 구조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롤린이 포함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거미는 이 아미노산 순서들을 그때그때 조합해 거미줄을 뽑아내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반복 영역과 특정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포함된 펩타이드들을 몸속 수분과 함께 혼합해 일종의 재료 알약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이셀이라는 유동성 구조를 형성합니다. 거미줄 재료 마이셀은 거미 몸속에서 배추구까지의 관을 따라 이동하며 다양한 이온의 방출과 첨가 그리고 탈수 과정을 거쳐 길고 납작한 형태로 가공됩니다. 물이 점차 제거되며 서로 달라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단단히 달라붙어 납작하고 강하게 결합된 베타 시트 구조를 만들고 그 외의 부분들은 탄력있게 늘어날 수 있는 베타 나선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거미줄의 모든 부분이 베타 시트로만 되어 있다면 강인하지만 탄성력이 없어 부러질 것이고 늘어나는 베타 나선으로만 되어 있다면 변형은 잘 일어나지만 강도는 부족하게 됩니다. 거미는 이 두 구조가 적절히 혼합된 형태를 이용해 강도와 탄성력을 모두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을 뽑아내는 과정은 사람들이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 튼튼한 섬유를 만드는 방적과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거미의 실크샘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대해 본다면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내는 모습이 연상되는 구조체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림 속 AM은 방상선, PY는 이상선으로 여러 가닥의 실을 단단히 꼬아 기본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부분이니 더욱 많은 가닥들이 나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달라붙는 거미줄은 불편하긴 해도 손으로 몇 번 휘저으면 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거미줄이 곤충을 잡는 수준에 해당하는 크기에 강하지는 않은 섬유라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 구조를 살펴본다면 방탄복의 주재료인 케블라 섬유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규모와 두께로 거미줄과 케블라를 만들어 비교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미줄의 드래그라인은 케블라의 10배 정도의 탄성력을 그리고 플래그라인은 100배 정도의 탄성력을 갖습니다.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응력의 척도를 의미하는 강도는 케블라에 비해 떨어지지만 파괴될 때까지 에너지를 흡수하는 재료의 능력인 인성, 터프니스는 3배 이상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거미줄 자체를 신소재로 사용하려는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스파이더 실크를 신소재 중 하나로 선택해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미줄의 제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거미줄의 접착력입니다. 거미줄의 접착력은 실크 자체에서 나타난 성질이 아닌 거미가 분비해 거미줄 위에 부착시킨 당단백질 방울에서 유래한 특성입니다. 비가 내린 날 거미줄에 방울방울 맺혀있는 물방울들은 당단백질이 부착된 부분에 물 분자들이 응집되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거미줄의 접착성분 역시 개코나 홍합, 따개비의 접착성질을 이용해 새로운 접착제를 개발해왔던 것처럼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실제로 거미줄 접착제가 갖는 성질을 이용해 물을 수집하는 섬유, 접착 테이프나 접착 풀을 개발해왔으며 세포를 키우고 약물 전달에 사용하는 첨단 의료 분야에도 쓰입니다. 심지어 오히려 접착되지 않도록 표면을 코팅하는 전략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미줄 당단백 접착제는 습도에 따라 접착력과 점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한 경우에는 접착력이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50% 내외의 습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뛰어난 접착력과 유동성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한 것인데 많은 경우 물이 닿으면 풀이나 테이프, 밴드 등 접착제의 기능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미줄 접착제는 오히려 수분이 있어야만 접착력이 좋아지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다큐멘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듯 사막에 서식하는 거미들이 함정 속에 숨어 있거나 뛰어 덮쳐서 먹이를 사냥하는 것이 흔하지 거미줄을 쳐두고 붙어 있기를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균적인 습도가 매우 낮은 지역에서는 거미줄의 접착력이 떨어지니 오히려 그냥 공격하는 게 더 나은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미는 왜 거미줄에 붙지 않는가? 접착 방울이 없는 곳을 기억해 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미의 발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하고 가느다란 털을 의미하는 강모라는 구조가 거미발에 있는데 개코나 다른 곤충들과 비교했을 때 강모의 길이가 매우 깁니다.
왠지 거미가 털이 수북해 보이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이죠. 가느다란 강모는 끈끈이 방울을 밟아도 늘러붙기보다는 스르르 빠져나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구조 때문은 아닙니다. 거미 발의 강모는 소수성 화학 물질로 코팅되어 있어서 수분과 함께 작용하는 접착방울과의 작용이 매우 적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미 발을 친수성 물질인 물로 세척한 경우와 소수성 물질인 핵산으로 세척한 경우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물로는 씻겨지지 않는 소수성 코팅은 여전히 접착방울에 대한 반발을 보였지만 핵산으로 수차례 세척한 강모들은 서로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거미줄은 매우 튼튼한 생체 섬유이며 그 자체로 끈적한 것은 아니고 거미줄 위에 올린 당단백질 접착방울 때문에 접착력이 나타납니다. 거미 접착제는 다른 일반적인 접착제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이상의 습도가 있어야만 접착성이 나타나게 됩니다.